계속해서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무료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노인과 저소득층의 급식을 위해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소식과 취향을 앞둔 신생 항공사가 소갈이를 앓고 있다는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경남 함양군 수동면의 한 식당. 조리실이 아침부터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갓 만든 신선한 반찬을 담은 도시락이 준비되자 배달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공동급식을 하던 경로당과 노모당이 문을 닫으면서 결식이 우려되자 지자체가 도시락 가정 배달에 나선 겁니다. 어르신들이 모일 데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함께 급식을 하시던 어르신들의 결식이 우려가 되어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락 배달은 휴일을 제외하고 이뤄지며 노인 돌봄 지원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안전도 확인하고 외로움도 달래주는 말범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그나마 회관 가서 점심 드셨는데 요새 이것 때문에 회관을 못 가시니까. 아이고 잘 먹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줘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래 줘서 보내서 어제 낮에도 따뜻하게 잘 먹었어. 경남 하동의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아동 청소년 가정에 보육교사와 자원봉사자가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잘했네. 네. 자, 도시락 들고 네. 다시 마스크 잘하고. 네. 잘했어? 네. 고맙습니다.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7,433개 경로당과 20개 노인복지관이 문을 닫았고 147개 무료 경로식당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76건만 문을 열고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코로나19로 비상이긴 하지만 청주공항이 우려스러운 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제주노선 이용객마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경보단계 경계가 발령된 1월 말부터 심각 격상 직전까지의 이용객 감소폭은 지난해 대비 34% 정도. 심각 발령 뒤에는 말 그대로 상황이 훨씬 심각해져 불과 15일 사이에만 4만 9,200여 명이 증발, 56.8%가 빠졌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약 11만 명의 제주노선 승객이 사라졌습니다. 항공사들은 앞다투어 간편 운항에 나섰고 제주항공은 견디다 못해 11일 동안 제주노선 항공기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승객이 감소하면서 항공편도 줄고 이 때문에 승객은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주노선으로 첫 취항 예정인 에어로케이에겐 최악의 조건. 항공운항증명 발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 달 안에 항공기를 띄울 계획인데 코로나19가 그 전에 끝날지도 알 수 없고 여행 기피 심리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룰 여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2-3호기 도입에 앞서 신입 직원도 뽑아야 하고 무엇보다 국제선 취항을 위해선 일정 횟수의 국내선 운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발을 띄우기 위해서라도 1000회 이상 비행을 그 기본 조건으로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청주 제주노선은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그 띄울 계획이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취항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에어로케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차질은 없다며 빠르면 한 달 안에 발급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